안녕하십니까. 저 마중훈입니다. 이번에 너무 오랜만에 인사 드리는 것 같아요. 많이 게을러졌다는 것보다 엉뚱한 것도 아니죠. 그뭘 하나 만들었어요, 요즘. 거기에 비춰가지고 그리 못 그랬습니다. 뭐냐면, 한국화용 야외 스케치용 이젤. 를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그 만들고 보니까 뭡니까? 그 한국화용 뿐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유화도 좋고, 뭐 집에서 뭐 이렇게 테이블도 쓸수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렇게 쓸수 있고, 이렇게 딱 접으면 간단하게 또 이렇게 짊어지고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이질 하나를 연구해서 지금 만들어 봤어요. 좀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만드는 것도 예술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간 소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림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림도 요새 와서는 왜 그런지 조금 뭐랄까, 늘 그리던 그림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기 때문에 좀 지루한 감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좀 스타일을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공부를 지금 하는 중이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 좋은 그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풍경 하나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탉골 지난번에 그렸던 그 골짜기인데, 거기에 한 장면인데 본풍경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그려야지 우선. 자, 그리겠습니다.
Thank you.
자, 이 그림은 이제 여기서 끝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림이 이 그림은 뭐 이것이 무슨 한국화다, 뭐 서양화다 할거 없이 그냥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냥 그림을 그렸어요. 어디에 이렇게 뭐꼭 이런 어떤 룰에 조금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이제 그렸는데, 이제 단 그림을 조금 화려하게 좀 그렸으면 하는, 이제 평생 이제 이 먹그림, 먹으로 그리는 그림을 많이 이제 그려왔고, 그렇게 진한 채색은 별로 하지 않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요즘 와서 이렇게 보면 오히려 그좀 화려한, 근데 너무 또 화려하면 또 고상한 그런 남종화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화려하면서도 누차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그 고상하고 화려한 그런 쪽으로 채색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림 한 장을 그렸습니다. 봄이고, 여기 요 꽃은 이게 도화꽃, 도화꽃이라고 그렸어요. 그리고 뭐그 이런 데는 이게 이제 이거는 지금 여기 이렇게 파란 잔디는 아닌데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그림도 보기보다는 묵색을 많이, 지금 여기 그림자는 거의 먹색이고, 그림자 상당히 넓죠. 또 오늘 하늘도 칠해봤어요. 하늘도. 하여튼 손 돌아오는 대로 그냥 그 어떤 무슨 이건 한국화다 동양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화려하고 산뜻하게 좀 그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년은 이미 지나갔고, 그다음에 입춘도 내일 모레고, 그런데가 이제 구정 또 며칠 있으면 되고, 모든 이제 영자년 모든 것들은 또 지나가고, 그리고 그 신축년을 이제 앞으로 내세워서 함께 뛰어나가야죠. 신축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복 많이 받으세요. 끝내겠습니다.